진짜 대체자가 없는 것 같아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부를 정도로 왜 그런지 알겠고, 마치 각을 줬다, 그런 신사적인 각,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죠. 그 정장 각 칠 때 알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랜드로버의 레인지 로버, 이거 롱힐 베이스고요, 오토바이 그래피 모델입니다. 우선 주행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랜드로버의 끝판왕 모델을 시승하게 되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전 레인지 로버 모델을 시승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오늘 그 옆에 계셨으면 좋았는데 일정 있으셔다 하셔가지고 초면이시기도 하고, 아이고 이런 차량은 좀 많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초면이지만 사실 아는 동생도 처음 만났었을 때 그냥 알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동생에게 감사하고 정금석 대인님께 그 차량 대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동을 걸었을 때 이게 BMW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N63인가 N65인가? X5 같은 경우에는 M60i 모델에 이 엔진이 들어가요. 배기량은 4400cc, 최고 출력은 530, 최대 토크는 76.5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배기음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 냉간 시동음 자체가 아니 저 지금 세게 밟은 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 살짝 밟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네요. 뭐 일단 더 나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이런 시내에서 잠깐 저속으로 출발했을 때는 엔진음이 굉장히 조용하게 느껴지거든요. 거기 스탑앤고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게 톡 튀어나오면서 뭐 컴포트, 에코, 다이내믹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네요. 다시 누르면은 뭐 이렇게 밑도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에코 모드를 두더라도 지금 밟았을 때 제가 잘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에코 둬도 이 배기량 자체 토크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뭔가 팍 나간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더 놀라운 게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지 글씨 나오는 게 정말 큼지막하게 보여요. 그래서 시인성 또한 매우 깨끗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계기판도 원래 디지털 계기판 하면 거의 세워져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근데 살짝 운전자 시야에서 보면 눕혀져 있어요. 이거 카메라로도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계기판이 눕혀져 있는데도 지금 계기판 보는데도 그렇게 뭐 손색 없고, 어차피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크게 나오니까 이 글씨 하나하나 읽는 것 자체 숫자도 그렇고 손색이 없어요. 저는 일단 노면이 무른 이런 시내 구간에서는 사실상 노면 많이 타고 그러잖아요, 그 길이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랜드로버 사실 자체가 오프로드 전용이잖아요. 이 레인지 로버 특성도 의전용 차량이면서 말도 안 되게끔 이게 정말 좋은데, 그래서 일단 고속을 뭐 말씀드렸지만 더 나가봐야 알겠죠. 잘 안 느껴져요. 그 노면을 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처음 출발 때 기어 조작하는 이 방식이 좀, 원래 제가 이전 모델은 그 다이얼식인 걸로 봤었거든요, 그 전시 차량 잠깐 본 거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밥주걱형 뭐 좀 그런 비슷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그냥 평소 이렇게 하던 전자식 기어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선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이얼 기어가 뭔가 좀 고급스럽고 뭔가 그냥 편안했거든요, 심플하고.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좀 필요하죠. 진짜 사소한 것부터 잠깐 밟았을 때 내가 지금 이거 고성능 SUV에 모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BMW의 M 퍼포먼스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이다 보니까. 사실 랜드로버가 이거 맞게끔 엔진 튜닝은 했다 하는데, 물론 잘 안 들리고 정숙하다는 거 봐요. 근데 살짝만 밟으면 그 이제 저처럼 BMW 그 M 퍼포먼스 많이 시승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엔진 소리. 여기서 한번 다이나믹을 바꿔볼게요. 한번 이건 스포츠 모드에 두고서 달려보긴 해야겠죠.
엔진 무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언덕길 구간도 뭐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죠. 차는 사실상 2.7톤에 가까워요. 당연히 제가 이보크도 시승해 봤었지만 리어뷰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대형 SUV에는 이게 있으면 좋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만 해도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프레임은 60프레임 정도 나오고 지금 터널 안에 이렇게 달렸는데도 화질 엄청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주행 중 느낀 건데 사이드미러가 이거 진짜 끝판왕답게 엄청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경고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시야 보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랑 시트까지 이게 고급 소재다 보니까 지금 앉으면서 쿨렁쿨렁 그 할 때 아시죠?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 시트 충격이 다 흡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고급 소파 또는 고급 침대에 있는 그런 안락한 분위기까지 잘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 주행하면서 뭐 당연히 풍절음 그런 건 두말할 것도 없죠. 뭐 끝판왕인데다가 얘가 오프로드 전용 그런 차량이기도 해서 방음 그런 것도 당연히 신경 그런 거 많이 처리를 했겠죠. 사실 말이 필요 없는데 만약 오늘 옆에 계셨다면 제가 무슨 말 또 주고받고 막 서로 그랬을 텐데 원래 BMW 엔진 하면은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살짝만 밟았을 때는 그냥 배기량 큰 소리 심장은 BMW가 맞는데 사운드가 안 들리니까 뭔가 BMW 같진 않다 그런 느낌. 여기서 한번 반자율주행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반자율 키는 거에서 좀 제가 헤맸긴 했네요. 계기판은 이렇게 나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도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차간거리 조절이네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차선 이거 표시되어 있는 거고 뭐 당연히 손을 떼도 이게 잘 가주는 건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반자율주행 절대 맹신해서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핸들 양성 올리라고 나오네요. 그러다 이제 경고음이 딱 올리겠지.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랜드로버 반자율주행은 처음 써보네요. 그리고 이쪽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색상 변경도 가능하겠죠. 이런 차량에는 이 핸들 옆 부분 이게 터치로 보이겠지만 터치가 아니라 이거 버튼이에요. 하이글로시 소재로 잘 처리해놔서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핸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아우디에서도 사실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건 아예 그냥 직선으로 그냥 처리를 했어요. 일정 속도가 넘어가면은 근데 이게 풍절음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들리죠. 완전 고속에서는 이게 안 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진짜 안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거슬릴 그럴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노이즈 캔슬 그 있잖아요. 심지어 이거 머리 여기 부분에도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해요. 물론 제가 음악을 틀고 싶은데 USB 가져왔어도 그 인식이 안 되는 USB여가지고 뭐 이거 어쩔 수 없지만 뻗어져 나가는 속도가 어우 장난 아니다 이거. 여기 이게 S로 뜨면은 또 이렇게 이게 아무리 고성능 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용한 그런 빠른 발차감이네요. 진짜 이 엔진 자체가 BMW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진짜 이렇게 고속으로 막 지금 엄청 밟아봤는데도 와 고속도로에서도 노면 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SUV 자체가 또 세단이랑 다르잖아요. 높다 보니까 이런 거 당연히 잘 안 느껴지긴 하겠죠. 이제 여기서 좀 코너 좀 돌아볼 건데요. 차 좀 보내고 돌아보겠습니다. 마침 뒤에 이렇게 보시면 차가 그렇게 안 오거든요. 어우 야 진짜 야 이거 코너도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시트는 지금 몸이 내가 쏠려나가지 않게끔까지도 이 사이드 볼스터도 처리가 좋아요. 야 이거 어마무시한데 이거 야 이런 육중한 차체 이런 코너링까지 탄탄하게 잘 버텨준다면 야 와 이거 오프로드 뿐만 아니라 지금 P53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다이내믹 주행까지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가서 가자! 와 제동도 지금 이렇게 해보면서 야 뻗어져 나가는 게 진짜 멀미가 엄청납니다. 이거 아 이걸 누르면은 자동인데 지금 이렇게 차를 열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그럼 주행모드 아예 컴포트 그냥 가고 싶다 계속 그러면 그럼 이거 그냥 열어두세요. 이렇게 그냥 나오게 하세요.
어 근데 지금 아까 살짝 밟았을 때 좀 울컥하고 그런 다음에 쫙 밟으니까 나가는 게 그 아마 초반 스타트 이게 좀 제가 민감하다 했었잖아요. 출발할 때 가속감 그게 그 민감함이 왜 배가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올 다이나믹 스티어링 뭐 리어 엑슬 이렇게도 부르고 후륜 조향 이렇게도 부르죠. 7.3도인가 그 정도 돌아간다고 해요. 잠깐 5도나 3도도 아니고 7.3도면 진짜 많이 돌아가죠. 저도 이거 다른 사람 리뷰 영상을 봤는데 바퀴가 진짜 완전 돌아갑니다. 일단 지금 농휠 베이스 P530 가격이 2억 3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오토바이 그래피 모델이. 근데 2억 9천만 원짜리도 있던데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봤었지만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벤츠 S클래스는 타봤지 솔직하게 SUV 쇼퍼드리븐 자체는 진짜 레인지로버가 처음일 겁니다. 물론 X7도 시승했지만 X7은 쇼퍼드리븐 성향이라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진짜 의전용 차량인데 지금 이걸 타는 게. 그 일전에 다른 전시장에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영국 로열 공식 패밀리 석상에서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 많이 타고 온다고. 아 여기서 차라리 급가속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제 출발할 때. 그래서 아까 핸들 이거 잡는 건 야 이게 부드러운 소재이니까 이 밝은 좀 브라운 결 같아. 이게 잡기도 편안하고 핸들 디자인도 독특해요. 이게 뭐 아우디 밑에 내려가는데 얘는 말씀드렸지만 일직선이라서 오프로드 그런 느낌도 있을 뿐더러 그냥 평상시으로 이런 공도 주행할 때 이런 핸들에 좀 디자인 걸맞게끔. 그리고 미래지향적을 항상 강조하는 게 랜드로버잖아요. 뭐 실내에 대해서도 이거 분위기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분위기 진짜 자체가 딱 그 미래지향 그게 보여요. 여기서 좀 조심히 가속해 볼게요. 제가 어우야 진짜 어지러워. 못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차 소리가 옆에서 안 들릴 때는 지금 엔진 그 터져나오는 그런 힘 자체 소리가 들리긴 해요. 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BMW M 퍼포먼스만큼까진 아니어도 근데 이거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4,400cc 가솔린이라는 자체가 그 연비가 잘 안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2.7톤이니까 모르겠어요. 디젤 모델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요즘 가솔린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는 해요. 그래서 제 댓글 보면은 가솔린 뭐 언제 나와요? 뭐 디젤만 있으면 좀 그러네요. 막 이런 댓글이 있는데 뭐 어차피 요즘 디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가솔린 이 P530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매우 조용하긴 해요. 지금 가솔린이니까 디젤보다 조용한 거 맞는데 물론 레인지로버 자체도 이게 정숙성은 어마어마하니까 디젤 조용하게 느껴지기는 할 거예요. 나 혼자 탈 때는 이게 롱 휠베이스라고 안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게 이런 육중한 차체. 그리고 후륜 조향 때문에 유턴 말고도 이런 코너에서도 많이 틀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냥 가볍게 돌아가요. 핸들 자체도 가벼운데 후륜 조향까지 더하니까 이게 7.3도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 이런 가속 방지 턱도 제가 잘 안 느껴지는데 일단 잠깐 좀 보내고 할게요 차를.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어우야 이건 사실 어느 차와 비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도 부르는 건 맞아요. 사실 컬리넌 이전에도 레인지로버 진짜 대체할 만한 그런 모델이 없었거든요. 진짜 최고예요. 제가 지금 시승해본 느낌으로서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X7이랑 비교를 한다? 아니요 X7은 더군다나 롱휠 베이스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차를 비교해야 된다면 지금 P530이니까 원래 X7 M60i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가격대가 1억 8천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제가 뭐 자막 달아서 정확히 적어드리겠지만 이건 2억 3천이잖아요. 가격대 차이도 어마어마하고 얘는 완전 의전용인데 어쩌면 GLS랑 비교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 이게 BMW M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고성능 엔진이니까 GLS는 580이라 해도 그 고성능 엔진은 아니잖아요. 물론 출력 토크는 어마어마한데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출발해보죠. 야 진짜 올 다이나믹 있으니까 나가는 곳도 그냥 거뜬하게 그냥 나갑니다. 불필요하게 그렇게 힘들 그런 게 없어요. 야 근데 디지털 룸미러는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걸 끄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차가 이게 길잖아요. 기니까 유리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 이거 항상 켜둘 것 같아요. 전 그리고 룸미러 보는 이거 자체를 좋아하니까 애초에
과속방지턱 지금 이렇게 넘어보면서 이것까지 진짜 안 느껴질 정도거든요. 야, 왜 진짜 끝판왕인지 알 것 같고. 사실 이런 말 하면 그 랜드로버한테 까이겠죠. 서비스 센터 막 자주 간다 이런 말만 하자, 제가 이 말만 할게, 더 이상 말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이만한 대체제가 왜 없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정도 대체제를 찾기 힘들다면 컬리너를 시승해 봐야겠지만, 컬리너는 물론 4억대까지 하는 차량이잖아요. 영국 감성 딱 느껴지면서, 엔진은 독일제가 들어갔는데 8기통 엔진은 승차감 목적으로 타는 거잖아요. 고출력 그런 고성능 느낌보다는. 뭐 맞아요, 그래서 아까 엔진 정숙성이 어떻게 보면 조용하면서도 8기통이니까 뭐 엔진 떨림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안 느껴질 정도거든요. 아유, 민감하네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컨트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진짜 오너였다면야 컨트롤 뭐 금방 익혔을 텐데. 아유, 살짝 밟았어.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밟는 운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 아무튼간에 여기서 돌아볼게요. 좀 또 웃기겠네 이거. 뭐 살살 이렇게 도는데도, 와 진짜 핸들 많이 안 가봤어요. 유턴하면서 이게 더 느껴지는데, 야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안으로 오히려 휘말려 들어갈 정도 코너링이 이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이 올 다이나믹 스티어링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어지러워서 미치겠는데, 제가 굳이 단점을 꽂아볼 거라면요, 단점인 거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리뷰어분들은 뭐 답답한 그런 면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냥 회사원이잖아요. 뭐 차일무시기도 하고, 제가 이런 고가격대 차를 정말 많이 타봤다면야 모르겠지만 진짜 대체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부를 정도 왜 그런지 알겠고. 그래서 이건 솔직히 단점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살짝만 밟아도 이거 좀 느껴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야 뭐 그냥 익숙해지니까요. 잠깐 좀 놀라서 출발할 때만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렇게면 없어요. 뭐 단점이 없어요. 모르겠어. 저희 아버지 나이 분이 타신다면요, 좀 갑자기 출발하는 거에 좀 놀라실 수는 있는데, 일단 차체 컨셉도 이게 젊고 뭐 엔진 요즘 차체 성능도 좋으니까요. 자, 올라갈 때 이렇게 과속방지턱 넘었고 또 괜찮고. 이건 좀 높았긴 했는데, 그런데도 금방 이게 딱 잡아주거든요. 자세를 딱 잡아줘 얘가.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하기에도, 물론 차가 크니까 주차 때문에 주차꼭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에 돼 있는 차들 봐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차고가 정말 높게 보여요. 지금 저 앞에 있는 티구안보다도 어떻게 보면 높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심지어 저 렉스턴 이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맞아요. 제가 주행하면서 느낀 건데, 그 시야가 넓잖아요. 이건 그리고 더 높아요. 디펜더보다는 낮겠죠. 아무래도 디펜더는 그 오프로드 자체니까. 그러니까 지프 또 비교하면은 랭글러랑 그랜드 체로키 그 높이 차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운전해오면서 그 불편한 그런 시야감도 없었어요. 여성분들이 만약 높은 차 탄다면요, 이 높은 시야는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넓거든요. 근데 차가 커서 주차할 때 좀 이게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 이거 운전하기도 저는 손색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형 SUV 타본 게 내가 몇 번째더라?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왜 이 차량이 죽기 전에 꼭 타봐야 하는 차량이라는 건 왜 알겠어요. 괜히 이 말 지금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죠. 어쨌든 저는 죽기 전에 레인지로버 차를 시승했네요. 물론 아직 나이 젊고 쌩쌩하지만요. 이렇게 시승, 아유 이거 꽤 진짜 패밀리로 쓸 수 있으면서도 때로는 지금 엔진 소리를 생각해보면 고성능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만능이에요, 만능. 오프로드 즐길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오프로드 즐기기엔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차가 깨끗한데 이걸 더럽히긴 좀 아깝잖아요. 애지중지 하고 싶을 것이고, 저 같아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애지중지 할 것 같아요. 오프로드 안 나니까. 엄청 진짜 재밌는 시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외관 실내에서 나머지는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아유 이거 진짜 너무 묵직하게 생겨가지고 일단 그릴 먼저 그래도 가까이 가서 봐야죠. 오토바이오 그래피 모델은 그릴 이렇게 나뉘어진 그릴이라 하고, 뭐 다른 모델은 그냥 뭐 일직선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제가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일직선보다 이렇게 따다따다 띄어져 있으니까 그 매트릭스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 맞다, 마침 매트릭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볼게요.
이전에도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도 들어가겠죠 아마도? 방영지 시등 켰을 때 시퀀셜 타입으로 60프레임 정도 보이는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이 밑에는 이거 플라스틱 소재 같아요. 왜냐면 오프로드 마냥 즐길 때 이거 크롬 같은 거 그런 거면 다 부서지면서 어차피 부셔져 먹다가도 플라스틱은 싼데 크롬이었다면 비싸잖아요.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흡입 기구가 마치 그 P530 고성능을 강조해서인지 이런 거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레인지로버 자체가 크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 모델을 가까이 가서 본 건 뭐 전시차 잠깐밖에 없고,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실물로 내가 직접 시승해서 가까이 가서 봐야 그 차의 그 외관 멋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릴 하면 더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좀 나와 있고, 근데 대부분 들어갔어. 근데 얘는 라이트랑 그냥 일체형 자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전부터도 그랬는데 뭔가 매끈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레인지로버는 이전 모델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 더 강했거든요. 지금은 더 로보틱 그런 사이버 펑크, 사이보그 그런 느낌 자체 형상, 야 진짜 많이 젊어졌고, 오프로드 디자인과 평소에 보던 우리 공대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 그런 고급 디자인을 많이 채택했어요. 더군다나 이게 블랙이니까, 아까 P530 고성능 엔진이니까 더 카리스마 있고 진짜 야 묵직해 보입니다. 와 그렇다면 더 설명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본업하러 돌아가야죠.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이 자체가 롱휠 베이스라 그런 건지 지금 이렇게 살짝만 떨어져 있어도 차체가 진짜 길어 보이거든요. 이 길뿐더러 레인지로버 자체가 그 스포츠 하면은 근데 패스트백이라고 보죠. 근데 레인지로버는 그냥 얘는 일반 레인지로버, 패스트백 형상은 주고 있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기분 탓인지 살짝 미세하게 이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A필러, B필러, C필러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각을 줬다 그런 신사적인 각,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죠. 그 정장 각 칠 때 알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야, 일단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휠 먼저. 타이어는 피엘리의 스콜피온 제로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285에 45, 22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여기서 보니까 엄청 커 보이고요. 이 휠 디자인은 많이 봤겠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휠이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일단 옵션이 몇 개 빠진 차량이라고 해요, 이 시즌 차량이. 근데 그래도 이 휠 자체 디자인을 보면 무난하고, 제가 지프 랭글러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거 오프로드에서 많이 보던 휠 그런 디자인 느낌이죠. 아니면은 코스모스의 꽃송이 느낌이라서 이뻐 보일 수도 있고. 네, 만져보면 무광입니다. 멋스러운 그런 걸 많이 강조했죠. 어쨌든 휠 느낌 디자인. 그리고 전륜 쪽에는 차체 사이즈가 큰 만큼 디스크 브레이크도 이게 큽니다. 물론 스틸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진짜 엄청 커요. 그래서 아까 제동력도 엄청 좋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특히 핵심 포인트라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그래피는 이렇게 이런 옆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고 밑에 이렇게 글씨 보입니다. 레인지로버 측면 하면 또 놀라는 게 바로 이거죠. 이 라인, 이거 선. 마치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 집들. 그래서인지 이런 선 라인 자체도 이 한몫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색으로 되어 있네. 더 놀라운 점은 원래 SUV 하면 여기가 뭉툭 튀어나오거나 막 걸리는데, 이거 많은 리뷰어분들이 얘기해줬어요. 진짜 보니까 이 걸리는 라인 자체 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까 라이트 얘기했잖아요, 그릴부터 전체 다 일직선이어가지고 옆에도 이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핵심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뒷타이어는 285에 45, 22인치. 그냥 앞이랑 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와 뒤에도 캘리퍼가 이게 커 보여요. 물론 앞만큼 그렇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물론 디스크는 이거 좀 작네요. 네, 제 키를 넘어섰어요. 와 이거 누가 찍어주는 사람 있으면 좋았는데. 근데 블랙 색상이니까 이게 진짜 이거 의전용 차량으로 써도 될 정도, 마치 그 경호원 있잖아요, 그런 차로도 어울려 보이거든요. 카리스마가 넘쳐요. 물론 색상을 바꿀 때마다 이게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모르는데 아무튼 블랙 색상은 이게 진짜 남성적인 카리스마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오프로드적인 느낌도 강하면서 그런 의전용, 좀 고급 전용, VIP 전용의 그런 차의 느낌도 강하고요. 와 근데 확실히 진짜 이렇게 실제로 제가 시승해보면서 다시 보니까 야 길다. 설명 다 하고 싶은데 뒤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은 차량 시동이 꺼져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편집용으로 보이겠지만 이쪽이 브레이크 등, 그런 다음 이 위가 방향 지시 등인데요. 야, 진짜 시동 끄니까 이 검은색 자체니까 진짜 차가 뭔가 딱 그 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불이 꺼졌을 때 아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많이 봤는데 입체적인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요. 이 시동 걸 때부터 이게 딱 들어오는 그 데일라이트 등하고 방향지시 등 진짜 장난 아닙니다. 뒤도 참고로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긴 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고급감은 있는데 쿠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선을 많이 강조하니까 각졌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 정장 입은 그런 각.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전에 비하면 진짜 더 입체적이게 느껴지죠. 이제는 앞처럼 말이죠. 이쪽에도 이렇게 색 라인을 잘 쳐줬네요. 이게 완전 검은색이면 좀 재미없잖아요. 뭔가 그냥 너무 일체형돼도 완전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놀라운 점이 있다면 이 차량은 머플러가 이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 더군다나 아래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원래 머플러면 저희 쪽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래로 가 있게 되었고, 트윈 머플러예요. 양쪽 두 개, 그럼 총 합해서 4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거 트렁크 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라리 트렁크 열 때는 이쪽 버튼도 있는데, 버튼으로 하면은 이거는 안 내려와요. 내가 직접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발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 발로 할 때 다 됐었는데, 됐다. 그러니까 발을 너무 빨리 빼도 안 되고 이게 살짝 좀 몇 초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요. 당연히 이걸 접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거 누르면 접히는데, 타이어가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진 않고. 야, 타이어 사이즈도 큰데요. 이거 휠 봐서는 스페어 타이어 같진 않아 보입니다. 뭔가 느낌이 이거는 따로 그게 없나 봐요. 원래 여기 앉아서 그냥 등받이 하는 그게 있는데 이 차는 그게 들어가진 않나 봐요. 근데 다만 여기 앉아서 그냥 뭐 여유 즐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플러가 이 밑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쪽 내 다리 쪽으로 여기 온다, 그럼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머플러도 솔직히 엄청 뜨겁거든요, 그 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라인 줬습니다. 거기 이게 이 천장까지 있으니까 햇빛도 잘 막아주고요. 뭐 야외 캠핑 갔을 때 쓰면은 사실상 좋은 용도이긴 하죠. 그리고 이 차량에 놀라운 점이 있다면요, 이거 이걸 누르면 에어서스가 내려가는데, 그럼 치익 소리가 들려요. 오르고 있어요. 차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매우 넓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뗀다면요 그 높이는 더 나오는데, 만약 이걸 안 떼도 공간을 이 위층에 더 쓸 수 있거든요. 뭐 이쪽에는 봤을 때 여기에도 뭐 단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매트가 있어. 여기 뭐 걸어둬도 되고, 이쪽에도 그 에어컨 송풍구 맞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아무튼 간에 트렁크 닫을 때요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너무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어서스를 낮춰도 되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이렇게 발로 해서 닫을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는 봤을 때 발을 여기다 갖다 대야 이게 닫히더라고요. 그리고 플래시도어라 해가지고 문을 잠그면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열면은, 아 그리고 맞다,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전동 사이드 스텝 있어가지고, 사실 레인지로버 자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발판 때문에 괜찮아요. 네, 안전해요. 제가 제 몸무게 이렇게 해도 밟아도 뭐 끄떡 없으니까 그냥 타셔도 되는데, 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네요. 야, 이 실내 자체 보세요. 뒷자리 진짜 쇼퍼 드리븐에 걸맞게끔 저기 있는 우드 소재도 너무 고급감을 많이 띄워요. 그리고 이게 메르디안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르디안 오디오 듣고 싶어도 USB 그 안 맞기 때문에 뭐 이건 못 듣겠지만, 이 시트 자체도 여기도 고급스러워서 진짜 의전용 SUV는 처음 봐요. 제가 원래 세단 S클래스 같은 7시리즈, 뭐 A8, G90 이런 세단 라인업들만 봤는데, 레인지로버 뒷자리가 이렇게 신세계 쇼퍼드리븐 SUV는 진짜 처음 봅니다. 뭐 아무튼 간에 올라타서 앉아보도록 하죠. 아, 저쪽에 앉아야겠네요. 의전용이니까. 자, 레그룸을 확인하자면 뭐 이거 두말할 꽤 없어요. 이 정도면은 왜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주막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아까 많이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공간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 헤드레스트 자체도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해서 이게 스웨이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스웨이드 이거 걸어 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거 뒷자리 한번 시승하면서 가면 레인지로버 SUV는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S클래스 같은 차량 아직 S클래스는 아니지만 뭐 A8, G90, 7시리즈 이렇게 뒷자리 한번 의전용 한번 앉아서 가봤잖아요. SUV는 또 다른 세계일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은 있을까요? 요즘 암레스트 다 내려온 건 아는데 이걸 누르면 여긴 컵홀더. 원래는 전동식 이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옵션이 몇 개 빠진 차량이라서 그것까지는 들어가지는 않네요. 이 시승 차량에는 말이죠. 그냥 다 수동이요. 거의 이런 거 전부. 올리는 것도 원래 전동식으로 내려오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수동으로 내려오네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공조 장치에 대해서도 이게 좀 특별한데요. 이게 그냥 누르면은 이 통풍도 되고 뒷자리니까 당연히 열선도 들어가죠. 이걸 이렇게 눌러야만 해요. 그래야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건 온도 조작하는 그 의미 같고. 그리고 누르는 거 말고 지금 뒤로 당기면은 이 바람 세기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조기 조작이 참 특이하네요. 여긴 다 LCD 패널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조작하는 건요. 이건 터치 같아 보여도 물리적 버튼을 누르는 거네요. 이렇게. 진짜 겉에서 보는 게 터치로 보여요. 사실 이것도 조작하는 게 다이얼 뭐 이런 건데 누가 보면 진짜 다 완전히 터치인 걸로 알 정도로 그만큼 신기술이네요. 애는 그게 없나 봐. 이건 그냥 뭐 다른 거 둘러보죠. 이 안에도 수납함이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깊거든요. 이게 진짜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드 패널이라서 뭔가 진짜 고급감이 엄청 많아 보이네요. 그 앞으로 땡기는 그 기능은 가지고 있진 않나 봐요. 둘러보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딱히 이게 뭐 연결이 돼 있지 않는 이상 조작할 수는 없나 봐요. 이거는. 그리고 사생활 침해 방지 그거 되게끔. 근데 이게 조작하는 게 이쪽을 그 눌러야 이거는 양쪽 다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왼쪽만 조작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이게 표시되어 있어야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밝을 때 보는 시야 자체가 이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밤에 본다면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그게 더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편집용으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색상까지 그 변경 가능하니까 더 화려하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가죽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해요. 그리고 레인지로버는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랜드로버 그렇고 저 디지털 이거 디스플레이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 실내 자체도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적이고 이전보다 이제는 더 화려해진 그런 느낌이죠. 아 그리고 이 차량에는 소프트 클로징 있어요. 금방 닫히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만 해도 다 잘 닫히네요. 이거 동그라미 버튼 한번 누르고 나서 뭐 HUD 설정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차량 설정도 여기서 다 볼 수 있네요. 포커스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도는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지도를 보면은 속도계가 밑에 내려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고 싶으시다면야 지도를 보겠지만 그냥 계기판 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다이얼로 볼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를 쓴다고 들었어요. 그 랜드로버 자체가 이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고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오프로드 그런 기능 같은데 최대 기울인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 각종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터치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느리다. 제가 지금 이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로봇처럼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보는 게 이게 각도가 있구나. 그 내가 완전 돌아서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돼요. 이걸 선택하셔서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근데 나름 퀄리티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뭐 방향지시등 켜볼까요? 방향지시등 켜면 방향지시등 킨 것까지 또 이런 이펙트가 다 나오네요. 한번 이렇게 더 누르면 이제 바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내비게이션은 이거 뭐 쓰는지 모르겠는데 화질 보면은 깔끔하게 나오네요. 이쪽은 뭐 핸드폰이고 이쪽은 뭐 각종 라디오 이런 거 플레이어 이런 거 확인하는 거고
뭐 오토홀드 같은 것도 다 여기서 조작할 수 있어요. 지금 차량 이거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주행이랑 뭐 지상고 뭐 이렇게 사이 높이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내비게이션 뭐 계정 시트 마사지도 가능하네요. 킨다면야 킬 수가 있겠죠. 한번 켜볼게요. 뭐 펄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강도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근데 전 젊으니까 끄고요. 뭐 조수석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조정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운전기사 그럼 뭐 이 뒤쪽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뭐 실내 온도 같은 것도 다 여기서 조작할 수도 있는데 이건 공조기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안드로이드 또 뭐 애플 카플레이 있고 발렛 모드 있고 에코데이터 뭐 다이나믹은 이거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같아요. 뭐 스톱위주나 랩타임 뭐 지미터 오프로드성에 말도 안 되는 느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P530 BMW M 퍼포먼스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갖췄죠. 공도하고 오프로드랑 같이 4륜이고 뭐 로우 트랙션 추가이고 이건 다 오프로드고 뭐 전개식 사이드 스텝 그런 것도 가능하고 차량 재원 이것까지 다 볼 수 있네요. 밑에 뭐 전화 미디어 이건 물에 갈 때 그거 같고 근데 사실 물에 갈 일이 없으니까 지금 누르지 않겠습니다. 실내 조명은 이 색상 자체를 변경 가능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점이 내가 운전 모드를 다이나믹 모드 설정해 두고 있다 컴포트 말고 그러면 다이나믹 그냥 빨간색만 되고 이거는 그냥 변경 되진 않습니다. 확실히 터치감은 진짜 성급한 사람들한테는 안 좋을지 모르는데 저같이 이렇게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뭐 아무튼 화질 정말 디스플레이 마치 스마트폰 보는 것 같아가지고 컴퓨터 보듯이 그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거 아까 뒷자리에서 봤을 거예요. 앞에 누르면은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뭐 다시 누르면 이렇게 이제 온도 조작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람 이거 돌리면 바람 세기 조절도 가능하죠. 다시 누르면은 원상태로 이렇게 복귀가 되고요. 이것도 버튼이네요. 근데 진짜 겉에서 보는 게 터치로 보여요. 근데 버튼입니다. 물리적 버튼이니까 햅틱식 있죠. 햅틱식 비슷하게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열어보면 이쪽에 가로 형태 무선 충전대 있고 이쪽에는 이쪽에도 수납함이 꽤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C타입 포트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기어봉 소재는 아까 조작해 봤는데 이거 만지면은 그 뭐 알칸타라랑 좀 비슷하게 좀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그 느낌 비슷하거든요. 이거 다 볼륨 조작하는 거고 이쪽에는 페트병 두는 게 동그라미도 둘 수 있는데 그 아시죠? 이렇게 좀 육각 모양 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병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면은 폭은 좀 좁아 보일 수 있는데 깊이는 상당히 깊어요 여기. 근데 아쉽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뒤가 진짜 수납함이 깊습니다. 아무래도 의전용 차량이라서 그런 건지 오너드리븐도 물론 근데 이쪽 수납 공간 여기 있으니까 이거 뭐 사실 깊기만 하고 폭이 뭐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 음료 같은 거 두면은 이거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시원하게 그런 거 음료 같은 거 둘 수가 있죠. 여기도 우드 패널. 이거 진짜 오늘 우드 정말 많이 봅니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진짜 확실히 가죽 라인 자체 만져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리기만 했는데 진짜 이거 부드럽습니다. 이거 핸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 근데 이 위는 스웨이드는 알칸타라나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네요. 그냥 평소보다 안트라사이트 느낌 들어갔고 여기 원래 이런 부분 하면은 인조가죽 그런 느낌인데 완전 그냥 고급가죽 그런 느낌처럼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잠깐 이것도 이거 되나? 이건 안 되나 봐. 제가 예전에 리뷰 하나 봤는데 예전 레인지로 뭐 이거 제스처를 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지는 않네요. 제가 아까 주행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리어뷰 카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여기 누르면 뭐 밝기 그런 거 있는데 크게 건들 것 같지는 않네요. 와 이쪽에도 우드 패널이 참 잘 돼 있는데 이게 좀 놀라운 점이 있다면 원래 대부분 문을 여기서 하는데 이거는 이쪽 밑에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구분 안 갈 수도 있어요. 문 잠글고 여는 버튼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쪽에 이게 전자식 도어는 아니에요. 그냥 문을 이렇게 여시면 돼요. 이게 당기는 것도 완전 끝까지 당겨야 되는데 이거 소재가 크롬이에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안 꼈는데요.
뭐 이렇게 버튼 위에 이거 누르면은 글로벌 박스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있네요. 시거잭이 여기 있어요. 좀 희한하네요. 원래라면 밑에 있잖아요. 야, 여기 수납공간은 꽤 넓어요. 근데 닫는 거는 이렇게 수동으로 닫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러면 밑에 열리고 이러면 위에가 열립니다. 뭐 전동식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으로 레인지로버 P530 롱휠 베이스 오토바이 그래피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이거 뒷자리 한번 제가 느껴봐야겠는데요. 만약 오늘 대리님 계셨다면 다 이것저것 여쭤봤을 텐데 왜냐면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토크가 그래서 장난 아니고요. GMW 엔진 그 고성 들어가니까 M퍼포먼스 엔진 상당히 그냥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거움이 잘 안 느껴질 정도랄까요. 아무튼간에 초면이신데 이렇게 시승차 대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본업하러 들어가야 되니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